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지금 밖에 비가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네, 요 며칠 무더위가 계속되더니 이제 장마가 왔습니다. 네. 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외출은 삼가하시고 꼭 외출을 하게 되시면 마스크 착용은 꼭 필수입니다. 그리고 귀가 시에는 흐르는 물에 비눗물로 꼭 30초 이상 씻기를 바라면서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좀 지루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죠? 노래 들으면 즐겁습니다. 예.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오늘 뭐 학생도 왔었고. 그럼요. 왕년에 또 한 집에 살던 사람도 왔었고. 너무 좋아요. 옛날 사람을 만나고 예.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서 만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부딪힐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IWS 방송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고. 그럼요. 자, 이번에 모실 분은요? 네. 이번에 모실 분도 대단한 분입니다. 79년도부터 대구 백화점에서 대부 포장마차를 시작. 현재도 건대역에서 대부 포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8년도 경산자인 단오 때 KBS 대구 방송국 주최하는 곳에서 노래자랑 1등 수상 경력이 있으며 우연한 기회에 안동역 작곡가 최강산 씨를 만나 신곡 VIP 사랑을 발표하면서 활동하기는 같습니다. 김대부 씨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예. 어우, 어서 오세요. 아유. 앉으세요. 아유. 소개하다가 뭐, 제가 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예, 마이크 드시고요. 네. 어우, 경력이 대단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나오셨으니까 먼저 누님 인사부터 시키자고요. 네. 한 말씀 하시. 예, 안녕하십니까. 저 그 이름도 유명한 김대부입니다. 저 이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간단해서 예, 좋았어요. 대부. 네. 네. 대부 하면 안 잊어버리죠, 이제.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네. 피곤하시지 않으냐고. 아니, 그 뭐 이제 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저 선배님을 만나가지고 예, 예. 기분이 영 좀 업된 것 같습니다. 업되셨어? 예, 예. 다행입니다. 예, 예. 대구 하니까 나도 반가웠어요. 아, 예. 우리 남편 무서운 남편이 대구 사람이라 그랬노? 일찍 들어오지 뭐하노? 그럼 쏙쏙 빌고 그랬는데 오늘 대구 남자가 이거 앉았어. 그래도 속마음은 부드러운 사람들이에요. 저거 봐. 같은 편이야. 같은 편이야. 예. 맞습니다. 네. 오늘 누님 만나려다 보니까 피곤을 싹 잊고. 네. 너무 좋아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가 그렇게 좋아요? 야, 그럼요. 어떻게 예. 좋아요? 아니, 노래는 뭐 제가 원래 노래를 옛날에 하긴 했는데 예. 그동안에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동안 한동안 못했습니다. 예. 그게 한 40년, 50년 아. 지났는데 예. 아, 제가 그 우연한 기회에 3년 전에 예. 그 노래자랑 하는 데가 있었어요. 어. 서울 경기 노래자랑을 했는데 아, 제가 거기서 예선에 떨어졌어요. 예선에 딱 떨어지고 나니까 사람이 좀 마음이 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예. 왜 떨어졌을까? 예. 원인 분석부터 예. 해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그 떨어졌는 데 이유를 내가 조금은 내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뭐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예. 그래 노래 한번 해보자 이래서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도 사나이가 이렇게 오기가 많습니다. 예, 그럼요. 떨어졌으면 왜 떨어졌는 거 원인 분석을 해서 네. 다음부터는 다시. 1등을 해야지. 아, 1등은 경력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군대에 솔직히는 저 예. 무슨 대에서 가수 생활 한 3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뭐 경력이 예, 화려하신 거예요. 기대하고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노래 한 곡부터 듣고 할까요? 예, 예, 예. 예. 자, 첫 곡이 VIP 사랑입니다. 아, 예. 아, 뭐 두 번째 곡은 뭐 두 번 다시 두 곡 듣고 나서 무대에서 두 곡 듣고 나서 또 이제 얘기 나누죠. 나머지 못다한 얘기 한 번 딱 예, 나눠보자고요. 예, 예. 네, 준비해 주세요. 예. 자, 무대 들어. 네, 누님. 대구 사나이 하면 남편 생각나고 무섭죠. 근데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속은 아름답대잖아요. 맞아요. 대구 사나이들이 또 의리 있잖아요. 또 예. 의리가 있고요. 예. 네.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하시고 오늘 그런 기분으로 한번 들어보죠. 예. 옛날 대구 백화점에서 대구
포장마차를 시작해서 예. 현재까지 오. 끈질기게 끈질기게 포차를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예. 대단합니다. 노래도 이제 끝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네. VIP 사랑 먼저 듣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음악 주세요. 김대부 씨가 부른 네. 첫 곡 VIP 사랑이었습니다. 네. 예. 최강산 씨가 주셨어요. 아. 영광이네요. 네. 네. VIP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제가 이 최강산 씨를 예, 예. 안동역에서 그 작곡가시잖아요. 아, 예, 예. 근데 제가 노래 저 예선에 떨어졌는 곡이 안동역에서 해서 떨어졌어요. 아, 그거 떨어져가지고 예. 그 노래를 하게 됐는데 아. 그냥 뭐 다니면서 그냥 노래를 안동역에서 제일 먼저 불렀어요. 불렀는데 예. 그 뒤에부터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1년이 지났어요. 아. 1년 지나가지고 그 우연한 기회에 그 작곡가님을 만나가지고 예. 이 VIP 사랑을 얻었는데 예. 그 제가 그 우리 집사람 노래 내가 바친 노래죠. 한마디로 예. 사랑하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런 노래잖아요. 예. 우리 집사람이 최고로 좋아합니다. 요즘 노래 가는 얘기도 뭐 이래 해줘요. 예. 예. 사연이 있으시군요. 그럼요. 예. 예. 그
뭐야 김강선 씨 뭐야 그 안동역에서 그걸 불러갖고 떨어졌으면 예? 나 같으면 오기를 안 불렀을 텐데. 어머, 왜 또 끝까지 대단하십니다. 인연이 다니까 또 만나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자. 네. 뭐야 그 두 번 사랑. 네. 지금 와이프고 두 번 사랑은 아니겠죠? 두 번 다시. 예, 두 번 다시. 두 번 예. 다시. 네. 한 번에 안 되나 보죠? 예. 그 노래 받는 김에 그 선생님한테 네. 아예 두 곡을 받았어요. 아예 아, 하나 더 해도 아. 이것도 보니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오. 욕심이 많았구만. 예, 예. 그럼 뭐 일단 뭐 하는 김에 두 곡을 아예 받아버렸어요. 예. 그래서 VIP 사랑하고 두 번 다시를 같은 느낌에 네. 예. 담았구만요. 예. 한번 들어보죠. 두 번 다시 뭘 두 번 다시인지 몰라도 글쎄 기대가 네, 되는데요. 두 번 다시는 안 갈 거야.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네 기대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한번. 예, 네. 무대 뒤로. 네. 누님, 네. 참 못 듣는 만하면 저는 두 번 다시 안 만날 거야 그런데. 우리 한번 두 번 다시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예예. 예. 여기 이거, 내용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글쎄 어떤 뜻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예, 궁금하죠. 네. 예. 자, 아유 김대부 씨가 부릅니다. 두 번째 곡 두 번 다시 듣고 네. 또 얘기 나누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음악 준비했으면 주세요. 손이었나 하늘이면 나그네였나 멀어지는 뒷모습이 왠지 낯설기만 해 마음도 사랑도 떠나가는데 추억 속에 나 먼저 나를 위로하네 두 번 다시 하늘 하늘이 가슴 아픈 사랑이라면 멀어지는 뒷모습이 왠지 낯설기만 해 마음도 사랑도 떠나가는데 추억 속에 나 먼저 나를 위로하네 두 번 다시 하늘이 가슴 아픈 사랑이라면 마음도 사랑도 떠나가는데 추억 속에 나 먼저 나를 위로하네 두 번 다시 하늘이 가슴 아픈 사랑이라면 예 아유 두 번 다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네요. 네 알아들었습니다. 예 예 어우 노래 부를 때는 아주 신바람이 나시나 봐요. 아, 예, 좋습니다. 예. 노래할 때는 뭐 남들이 다른 가수도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항상 좋아요. 밤샘 장사하고 와서도 노래하면 예. 예. 한 개도 안 피곤해요. 어. 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 거기 네. 뭐야 신수 어디 뭐 아까 무슨 역이라고 했죠? 건대역에서 네. 대부 포차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아 예, 저 이 대부 이름이 예. 제가 그 저 79년도 예, 예. 9년도에 아 그때부터 그 포장마차를 했어요. 대구 백화점 그 앞에서. 예. 예. 그 밤에 했는데 그때 이름이 대부였어요. 대부. 아. 예. 그때는 대부 그 한마디로 그 가파드 그 있잖아요. 예, 영화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그게 이름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대부를 해가지고 전국을 내 포장마차도 사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했거든요. 예. 했는데. 결국은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예. 한 30년 이상을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그 혹시 네. 거기 네. 대부 포차 안에도 음악 아 이거는 여기는 전에는 내가 약가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뭐 지금 한 6년 돼요. 아, 그럼 그래요. 6년 됐는데 지금 가게 하고 있습니다. 가게 하고 있는데 예. 돈 잘 법니다. 예. 아니 왜 그러냐면 대부 포차 저도 포차를 예. 가끔 가거든요. 이거 좀 좁게 하니까. 근데 이름이 좋아서 그런지 예. 제 이름을 김종호인데 예. 그 이름을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작곡가님이 대부로 해라 이래갖고 이제 대부로 했습니다. 그게 한 1년 얼마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예, 근데 대부를 하니까 모든 게 더 잘 풀려요. 요즘까지 좀 죄송하지만 네. IMF, 저 IMF가 아니라 그 코로나 때문에 네. 뭐 요즘 전부 다 힘든데 그렇죠. 그래도 뭐 저는 뭐 이름 덕에서 그런가 장사를 뭐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한번 가겠습니다. 몇 시부터? 근데 단 우리 집에는 뭐 우리 선배님이야 뭐 모시겠지만 우리 집에는 35세 이상은 못 들어오는 가게입니다. 아, 거기 들어오는 사람은 저 와이프하고 저밖에 없어요. 주인장만 들어가는 거. 근데 내가 특별히 모셔야죠. 아, 젊은 친구들만 모시는 또 보차구나. 예. 또 손님이 괜찮네요. 근데 사람 차별하는 건 아니고. 예, 예. 예 모셔도 뭐 관계는 없지만 뭐 관계는 없는데 보통 예. 뭐 아, 젊은 친구들이 애들이 많이 젊은 사람들이 오는데 잘 안 와요. 아, 예. 그렇군요. 간다고 뭐 쫓아내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특별히 내 모신다 그랬잖아요. 뭐 그 밖에 또 뭐 특별히 해주시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아, 예. 이거 뭐 제가 뭐 이거 자랑 같은데 예. 자랑은 아니고 아, 자랑도 해도 괜찮아요. 내가 이 VIP 사랑하고 이 저 두 분 다시 노래를 이거 이제 우리 작곡가 선생님하고 예. 그래도 그 돈 계산을 해야 안 됩니까? 아, 최강산 씨. 그때가 그 경산, 대구, 청도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한마디로 지금 박살날 그 당시였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고향 못 간 지가 한 5년이 넘어요. 사실은 먹고 살기 바빠갖고. 그런데 예, 예. 그 TV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그 가슴 아프고 그 당시만 해도 고향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한탄 하면서 아유 내가 좀 나도 그 한 50만 원 내가 기부를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우리 그때 내가 돈 계산을 그때 막 왔다 갔다 할 당시라 그래가지고 그 50만 원 어떻게 해요? 내가 50만 원 보태줄 테니까 100만 원 하라고 그래갖고 그 저 기부를 100만 원 했습니다. 아유 예, 이럴 때 예. 박수. 예, 감사합니다. 예. 역시 대부십니다. 예. 예. 대단하시네요. 돈 필요하면 제가 대부해드릴게요. 이 말 녹음해 놓으십시오. 그래요. 농담입니다. 네, 예, 예. 네. 진담이라 해도. 대단하시다. 예, 예. 참 그렇군요. 그래서 저 그 최강산 씨 곡을 받으셨군요. 그래서 예. 근데 그러면 용산역 광장은 진성 씨 노래 아니에요? 예, 예. 아, 뭐 보니까 진성하고 다 연관돼 있네. 안동역도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좀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용산역 광장은 저하고 안 맞는데 예. 오늘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대구역 그, 광장 아니면 몰라도 예. 용산역 광장 전에 몇 번 볼로 우긴 볼로 봤어요. 예, 네. 예. 잠깐요. 우리 노래 마지막 곡 부르기 전에 뭐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아, 예. 대구의 각오라든가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 김대부 아까 저 노래는 했지만은 네. 그 앞으로 그 VIP 사랑 네. 두 분 다시 네. 그 특히 그 제 이름 김대부 꼭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